공곰 밀양 수미 감자.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고장 나가고 반짝반짝반. 감자 씻는 것부터. 냄비도 씻었는데 좀 더럽게 닦아. 냄비도 깔끔하게 닦아줘. 남자친구 냄비 깨끗이 씻어. 바닥 한 번 더 닦고. 나는 부풀 감자 4개는 빼고 감자를 좀 5개 네. 다 찐감자나 먹으면 질릴 거야. 2개는 베이킹요. 3개는 베이킹요. 여기 빼놓고 요거만 살짝 딱 일단 식혀. 깨끗하게 하나하나 씻어줘야 돼. 감자 손질 시간 끝. 그 세 개 남겨놓은 거 베이킹을 재료 없어서 그냥 여기다 때려 넣었어요. 이제 영상 유튜브 영상 보면서 만들어야지. 요건 감자 볶음 해줄 거. 설탕 소금 넣고 좀 끓기 시작하면 중불 줄이기. 쪄주기 20분 기다리기. 또 채 썰어서 식은 거 했다가 손 닦아. 피나요. 닦았는데 피나. 쇠만 될까봐 닦아야겠다. 씻어주고 이거 깨끗하게 채썰다가 감자 껍데기 깎다가 감자칼도 손댈 수 있다면 좀 조심하세요. 감자채 볶음 해줘야지. 써는 거 진짜 못 썰었어. 망했어. 감자채 다 썰었는데 채 써는 걸 못해서 엉망이네. 감자만 먹으면 질릴까봐 오분구이도 해주려고요. 간도 할 거고요. 딱 20분 됐어. 열어볼까요? 손 안 다치게 투중기 조심하고 젓가락으로 찔러보자. 이것도 있고 잘 익은 것도 있어서 10분만 더 익혀볼게요. 맛있는데? 살짝 묻던 거 먹었는데. 이것도 간하고 이거부터 하자. 감자 시체 연장 잔이 바빠. 일단은 예열한 오븐에 감자 하는 거 넣기. 양파랑 같이 해서 물에 소금물 해갖고 소금 한번 묻혀서 물 담궈놨다가 10분 빼기. 여기다 익은 감자 팬 미리 달궈놓기. 식용유 켜가지고 좀 많이 넣고 센 불 중불에 많이 가열해서 달궈놓기예요. 시켜놓기. 완전 다 익은 것 같은데. 다 익었네. 잘 들어가네. 요거를 물 버리고 유슈가 넣고 살살살 돌려서 볶듯이 하기. 여기서 본 것처럼 소금 물 조금 남겨두고 유슈가 넣고 상태로 살살살 굴려주기. 한 세 번 네 번만 눌러보자. 조심조심 잠시만요. 하나만 잘라진 거, 터진 거 먹어보자. 터진 거. 뜨거워서 기다렸습니다. 이건 좀 망가지고. 강이 벌써 뜨거워지지 않는데, 그래. 맛은 공장품들이. 프라이팬에 그냥 확 해서 기름 쳐가지고 화상이 됐어. 그래서. 일단은. 어디 갔어? 이거. 아, 당근이랑 근데 제가 후추를 넣었는데. 됐고 마지막에 후추 넣고 후추가 날아가라. 어느 정도 익었을게. 버터 넣고 볼게. 오늘 한 불에 안 타는데 참깨 통통하게 3분도 통통하게 감자가 투명해지면 끓어오면 투명해지면 그냥 입고 있는데 투명해지면 먹어보면 안 되지. 이건 나 먹어도 투명한 거예요. 반도 맞춰야 되니까 반을 안 받아.
자, 이런 거 같아. 조금 좀만 내자. 버터는 좀. 친구, 진짜 맨날 먹어. 생각할 줄 알았어. 맛있겠지? 그렇지? 맛있었겠지? 맛있어. 짭짤하고. 아, 양파를 잘 먹었네. 감자를 먹어야 돼. 맛있어. 약간 싱거운데 너무 짜도 건강해. 안 좋으니까 이만큼만. 그 버터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건강하지 않긴 한데. 여기 탄 거는 엄마가 데운 거라 그리고 깨끗해요. 쉐드대요. 맛도 없을 것 같아. 도시락은 안 되는 거라 가지고 비닐을 가지고 써야지. 그리고 깨끗하게 살짝 3분의 2 정도 채운 작은 통에 비싼도 이라고 싶게 알려줄게. 약간 덜 익은 듯한데 아니 약간 맛은 괜찮아. 상소뿐인 영광. 그래도 뿌듯.